반갑습니다. 유튜브 김욱의 한우 시황 시청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와 폭염 속에 군성을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전 직원들에게 태블릿 PC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집에 쓰지 않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한우 시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활용 처음이라 글씨가 너무 적어 잘 안 보입니다. 휴대폰 화면 가로 등 최대한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완하겠습니다. 김욱의 한우 시황 8월 3일입니다. 오늘은 김욱 경매사가 국내 경제신문 가운데서 1등 신문인 매일경제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우값 전망 키워드인데, 한우값은 큰 흐름은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하고 같은 흐름으로 간다. 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기 전망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튜브 아래 그 댓글에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8월 3일 음성공판장에서는 한우것의 고급류 총 525두 경매돼서 평균 23,846원으로 지난주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균 23,736원 대비 110원 상승해서 초강세 장세를 회복했습니다. 7월달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7월 초에 7월 5일부터 9일까지 주간 음성 공판장에서 1,721두 경매가 돼서 23,818원, 6월에 이어서 초강세 장세를 유지했습니다. 7월 둘째 주 12일부터 16일까지는 1,759두 예, 경매 돼서 23,414원, 7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1422두 경매 돼서 22,920원으로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수도권 코로나 4단계 시행으로 식당에서 2명까지만 예, 모임을 할 수 있게 돼서 식당 소비가 급감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부터 30일 지난주입니다. 1,246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물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반등을 해서 23,736원. 그리고 오늘 8월 3일은 525두 경매돼서 23,846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식당 모임 2인까지만 허용되면서 식당 소비 급감으로 소비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출하량 감소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최근 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출하량 감소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한우값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예, 코로나 발생은 분명히 한우값에는 상승 요인입니다. 예, 부자들의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이 되면서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3월달 코로나 발생 이후에 계속해서 한우값이 상승해서 지난 6월달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수도권 3단계, 예, 식당에 4명 모임까지 허용이 될 때는 가정 소비도 증가하고 또 식당 소비도 꾸준히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실시는 식당 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모임, 뭐 4명 이런 모임도 할 수가 없고 또 가족 모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 소비가 급감하고 하락세를 보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좋은 그 기사가 났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명품 백부터 개인 제트기까지 고소득층 소비가 물 만난 고소득층 소비,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부자들의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이 되면서 국내 소비, 골프장, 또 고급 자동차, 또 명품, 그 다음에 한우 소비도 크게 늘었죠.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 집 가까운 하나로마트에 갔습니다. 가니까 5시에 문을 여는데요. 그 휴가 갈 때 참 좋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5시까지 가서 장 보고 바로 휴가지로 가면 되는데 한우고기 같은 거 가정용 소비나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곱창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곱창집에 가봤는데 한우 고기 소비는 부진한데 요즘 이 곱창 소비가 주로 이제 젊은 층 연인들 두 명씩까지는 되니까 이 곱창집에는 장사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곱창에는 하여튼 그 지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TV에서도 몇 번 그 여기 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대창 같은 거 이게 뒤집어서 속에 그 내장 기름 그걸 집어넣어서 이걸 뭐 대창 같은 거 팔고 있는데 하여튼 곱창 대창에는 그 지방이 있으면은 건강이 좋지 않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죠. 이런 대창들은 안 팔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족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캠핑에는 한우 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소비가 많이 되겠죠. 저도 이 삼겹살을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소비가 휴가철에 많이 되는데 왜 삼겹살 그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돼지고기는 부분육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유통업체에서 물량 준비가 다 해뒀죠. 이미 재고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철 소비에도 가격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음성 공판장 한우버시 보급료 기간별로 평균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코로나 발생 전이죠. 한우버시의 평균이 19,219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우버시의 평균이 2만원만 넘어도 한우값이 폭등한다. 이럴 때였습니다. 2020년 1년 동안에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21,409원입니다. 한 1,600원 얼마입니까? 1,400원, 800원 그때면 2,200원 정도 가격이 크게 올랐죠. 2021년 올해 상반기 6개월 평균이 22,767원, 22,700원도 많이 오른 가격이죠. 2021년 6월 평균 24,115원, 국내 최대 음성 공판장 47년 역사 이래 월간 가격은 가장 비싼 가격이죠. 2021년 7월 평균 지난달 23,514원, 8월 3일 오늘 23,846원이었습니다. 김욱 경매사 한우 거세 보급료 평균 가격대별 표현은 23,000원 정정하겠습니다. 24,000원 이상 6월달처럼 이것은 초초강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000원 이상은 초강세, 22,000원 이상은 강세, 21,000원 이상은 보합세, 21,000원 이하는 하락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우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농가분들의 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거의 뭐 23,000원 이하에는 팔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22,000원대도 22,000원대도 강세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기후경매사가 한우값을 전망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맞추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월달 월간 한우입니다. 예, 포천축협의 조합장님 예,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7월달 한우 가격은 보통 6월 20일 예, 그때쯤 예측을 해서 원고를 보내는데 7월 가격은 한우고시오 평균 24,0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인다. 축으로 등락을 보인다 하면 23,500원에서 24,500원 예,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7월달 한우고시오 평균이 23,514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예. 제 스스로는 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 7월 27일 날 예, 단기 전망으로는 23,000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7월 27일 날 23,357원, 28일 수요일 날 23,896원, 29일 목요일 날 23,890원, 30일 금요일 날 23,856원, 8월 3일 날 23,846원 그렇게 해서 평균이 23,764원이었습니다. 23,000원대를 보인다고 전망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앞으로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 한우값 전망입니다. 향후 한우값은 산지 사육 두수 증가로 공급량은 충분한 가운데 수요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수도권 4단계 또 연장될 것으로 보여 예,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정 소비와 휴가철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식당 소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소폭 하락세의 흐름 속에 한우 거세구 고급육 평균 기준 23,2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